말로만 듣던, 예? 누구십니까? 여기가 바로 대학로. 우와! 우와! 저희만 SF의 초호처럼 보실 수 있으니까. 맛있다. 와우. 여러분, 바로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, 혹시? 아니, 여기 지하철 지나다니다가 굉장히 많이 본 그 공원 같은 데인데? 정답입니다. 바로 네. 그 유명한 네. 마로니에 공원이에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왜 마로니에 공원일까? 아, 이거 마로니가 순 우리말 아니야? 프랑스어죠, 프랑스어.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에요? 여기서 너무 예전부터 다툼이 잦았던 거야. 말로 해. 말로 해. 아, 그걸 늘려서 말로 해. 마로니에, 마로니에 하다 마로니에. 마로니에? 네, 마로니에. 왜 마로니에냐? 바로 저 뒤에 보시면 네. 저 큰 나무 이름이 네. 마로니에라는 나무예요. 저도 네. 아, 나무 이름이 마로니에요? 네. 그리고 동시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건물이 네. 무슨 건물인지 아시나요? 이 건물은 예술극장. 아르코 예술극장? 맞습니다. 아르코 예술극장이라고 하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연을 하고요. 마로니에 공원이 생기고 이 예술극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뒤로 극장들이 쭉 아, 생겨나면서 활성화가 됐군요. 네, 이제 그때부터 공연이 그래, 활성화가 됐죠. 아르코 미술관. 아, 미술관. 뭐 가이드님. 가이드 같아요. 사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아니, 뭐 언제 가이드 많이 하셨네. 아니, 패키지 투어 얼마예요? 19,900원 여러분들 싸게 모실 테니까요.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쪽지 남겨주세요. 헐값이네. 아, 그럼요. 사실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대학로 하면 랜드마크인 이 마로니에 공원 그리고 아르코 예술극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대학로로 여행을 올 우리 네네. 팬들을 위해서 네. 저희가 여행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스팟마다 찍어서 이렇게 저희가 공개를 하면은 그 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약간은 찾아오시는 그 저희만 SF9 투어처럼 아우. 보실 수 있으니까 그쵸. 네네. 그러면은 첫 스팟 영상을 여기서 찍으면 되겠네. 기념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댄스를 통해서 댄스요? 여기서? 네. 근데 이 친구 참 타고난 춤꾼이네. 아. 왜냐면 네. 우리는 우리는 댄스 가수예요. 여기서 원래 그 버스킹이라고 하죠. 아. 길거리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. 네네. 태양 씨가 먼저 이제 아 보여주시면 네. 제가 대신 무리한 요구 안 합니다. 네. 뭐 따라와만 주세요. 네. 간단한 걸로 해야 돼 근데. 알겠습니다. 자, 가볍게 시작할게요. 아, 그럼 따라하는 거야? 뭐야, 씨. 뭐야, 씨. 아, 이거 어떻게 따라해? 아, 뭐 이런 느낌으로 할게. 아, 그래, 그래. 오케이. 리허설이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얘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. 오케이,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. 그냥 프리스타일. Let's get it. 아. 쉽지 않은걸? 귀엽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어, 이거 바로 볼 수 있구나. 나 이거 왜 이렇게 잘해? 야, 내가 제일 잘 따라한다. 안 보여지. 내가 제일 잘하는데? 어떻게 된 거야? 형 왜 잘 따라해? 내가 따라하는 거 진짜 안 돼. 형 잘하더라. 잘 따라한다.
근데 약간 다 안 따라해도 그냥 귀여워, 귀여워. 빡세게만 해줘. 그 열성만 보이면 돼, 열성만.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. 아, 어떻게 하지, 춤? 뭐야? 근데 우리가 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. 아, 그치, 그치. 아니, 원래 아침에는 모닝커피가 필요하잖아요. 그치, 그치. 좋지, 좋지. 커피 맛도 좋으면서 이 대학로의 역사를 한 번에 담고 있는 예쁜 다방이 있다 해서 다방이라고 네. 있는데 여기에요. 아, 여기에요? 그래서 여기가 플레이스인 거죠? 이 앞에 이런 게 설명이 적혀 있어.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생긴 지 오래됐다 하더라고. 이런 거 멋있지 않니? 한 잔의 커피와 베토벤쯤을 곁들여서. 베토벤쯤을 곁들여서요? 저희가 그럼 여기 들어가서 커피 맛도 보고 한번 여기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요? 우리 그래. 오케이. 다음 시작. 렛츠 기릿. 좋아요. 와, 너무 멋있네요. 여기 좀 느낌 있어 보인다. 아, 진짜. 빈티지야, 빈티지. 오, 빵님 30년. 우와. 여긴가 봐, 안녕하세요. 여기 인스타 찍으면 엄청 잘 나오겠다. 와, 여기 감성 대박이다. 커피 오고 있습니다. 우와! 네, 휘핑 이게 올라오네요. 아, 사장님 이게 비엔나 커피예요? 네. 와. 감사합니다. 이거 먹는 방법을 알아? 몰라요. 알려주세요. 방법이 있구나.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시면서 입술에 이제 묻잖아. 그러면 이게 드라마 할 적에. 들키면 큰일 나요. 이거 다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같이. 아, 조금씩. 아~ 같이요. 향이 너무 좋은데? 먹어봐, 얘들아. 먹어봐. 들어와, 들어와. 와, 올바른 것만 보여드리게. 우리... 와, 너무 맛있는데요? 근데 옛날 다방에서는 보통 믹스커피를 거의 대부분 썼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뭐야? 원두를 쓰셨대요. 처음에 오픈한 지가 언제? 1956년이고 건너편에 서울대학교가 있었지.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. I'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. All I am is a friend, your friend till the end. 아, 이게 그 홍다방 히스토리인 것 같은데? 와, 와~ 역사책 아닙니까, 이 정도면? 네, 사진 거의 역사책이지. 됐어요. 김광석. 되게 오르시다. 김광석 선배님이요? 와. 실제로 혹시 여기 오셨었어요? 아니, 친하고 내가 찍은 거고 다 여기서. 와. 다 너무 좋아하잖아요, 김광석 선배님. 그러니까요.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같아요. 와, 설경호 선배님. 와, 네. 다 계시네. 여기. 아, 기생충. 김현수. 아, 이정훈 선배님. 아, 근데 되게 사진이 되게 이쁘다.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설의 시작이네. 우와, 황정민 선배님. 아, 황정민 선배님. 연극하실 때인가 보다. 확실히 이렇게 내실을 다지셨으니까 내공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. 아, 궁금한 게 56년도에 이 다방이 시작이 됐잖아요. 그럼 이 인테리어나 이런 게 계속 보존되어 온 거예요? 초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분위기 자체는
거짐 비슷해. 근데 그 느낌이 있지, 약간. 그 엔틱한. 조례소 무대 촬영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. 그러시겠네. 그러겠다. 이제 나중에 해외 팬분들이 다시 또 한국에 이렇게 관광을 오실 때도 이곳은 꼭 거쳐가야 되는 그런 어떤 장소. 핫스팟이네요. 왜냐면 여기서 그 인스타 사진 찍어도 그 좋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좋아요가 많이 부족한데 여기서 오늘 뽕뽕 뽑고 네.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역시 보고 네. 잘 마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죠. 머리에 가르던 뿌리. 저는 또 이제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라서 뭐 좋은 노래 너무 많죠. 최근에 꽂힌 건 이제 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라든지. 그 노래도 너무 좋은데 그 뭐더라? 나의 노래는 나의 힘. 또 좋은 거 너무 많죠, 오늘. 열차 타고. 그거 지금 부르면 안 돼. 야, 너 지금 금기 영역을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. 왜 난 아무렇지 않다니까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도대체.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. 아니, 나도 별 생각 안 했는데. 아, 너 때문에. 아, 그 다음이 나라서. 근데 여기 혹시 그분도 계시나? 요즘 좀 가장 좀 핫하신 배우분인데 이재윤 씨라고. 이재윤 씨라고. 한참 대학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분은 이제 이 뒷장으로 이제 네. 쓰여지겠죠. 이제. 지금 뒤에서 사장님이 카메라 준비하고 계셔가지고. 네. 오, 좋아요. 좋아요. 저 근데 사장님 저 보정 어플로 저는 좀. 56년도부터 이 명맥을 이어온 카페 아닙니까? 이 다방에서 뭔가 우리의 그런 청춘을 불태울만한 그런 한 문장씩을 한번. 이게 부담되는데. 써보면 어떨까? 인성이 형 그런 거 잘하잖아. 아, 근데 솔직히 영빈이는 가사를 많이 써봤으니까 이런 거 좀 자신 있을 거 아니야? 형 지금 저작권 등록돼 있는 곡만 해도 한 300곡 되지. 언제 그렇게 300곡? 몰래 등록했어? 아, 사실 뒤에서 이렇게 곡 팔고 약간 이렇게 본 거 같아. 자유롭게 네네. 뭐 시를 쓰셔도 되고 뭐 삼행시 이런 거 정해진 거 없어. 그냥 본인이 하셔도 되고. 그 문학적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. 그렇죠. 오늘은 좀 진지하게 써야겠다. 진짜. 아, 진짜 미안한데. 아니, 죄송한데 누가 옆에서 국밥을 드셨어. 아니, 커피가 맛있어. 아, 우리 좀 문학가 느낌으로 가는데. 사장님, 이거 커피 진짜 맛있어요, 근데. 이따 어떻게 밥 좀 말아 드세요. 밥 말면 딱이겠다. 이게 또 좋은 글귀는 찰나에 나와.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. 전 네 줄로 끝냈습니다. 다 썼습니다. 아, 이 감성. 또 내 감성에 태양이가 또 모두가 공감을 하겠구만. 그러면 우리 영빈이 형 쓰는 동안 뭐 인성이 형이 먼저 해보는 게 어떤가? 인삼 씨가 아, 약간 그러면 우리 그 발표할 때 약간 낭독회처럼? 진짜? 오케이. 자, 이름 적어야 돼요, 이름. 김인성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청춘 김인성. 청춘은 창밖에 서 있는 나무에 스치는 바람과도 같다. 바람이 날리면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다. 청춘도 그렇다. 떨어지는 순간 끝이다. 지금 잘하세요. 네, 저는 여기까지. 잘 가다가 중간에 꺾었구나. 네, 청춘은 본인이 방심하는 순간 큰일 나요. 그러니까 떨어지면 끝이니 잘하자. 지금 본인은 어느 선에 와 있는 건가요? 저는 이제 땅굴 파고 있죠. 아, 근데 진짜 근데 네. 짧은 시간에 잘 쓴 것 같은데. 태양 씨 제가 할까요? 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건가요? 얘는 뭐 알파벳을 썼네. 저는 청춘을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. 왜냐면 For Glover Fans. 맞아요, 여기 자, KBS 월드예요. 청춘. 이거 지금 N행시 한 거예요? C, call me. Call me. Honey. You are. You are. Not just girl. Come to me. Come to me. 내게로 와. Honey. 자기야. You are my love. 너는 나의 사랑. 네이버. 너 거기 주식 있지? 아니요. 이 자식이. 야, 사장님 표정을 봐. 아니. 이게 반복 구절이 있어요. 네.
Call me, come to me. 여기서 이제 라임을 맞추고 허니로 이제 거야. 아 야, 좋네요. 이렇게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을 줄이야. 근데 짧은 시간 되게 잘 썼네요. 재윤 씨 발표하실래요? 아까 나도 똑같은 얘기했는데. 근데 네. 짧은 시간에 잘 쓴 것 같은데. 짧은 시간 되게 잘 썼네요. 죄송한데 혹시 멘트가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머릿속에? 아 이거 진짜 저는 현실가 있는 그대로 그냥 버튼이에요. 3번 들면 자 띵. 3번 짧은 시간 잘 썼네요. 2번. 2번 비엔나 커피 맛있다. 자, 아 이걸 준비했구나. 이거 1번 안녕하세요. 제가 먼저 발표할까요? 아 네네. 아니 약간 진짜 다방이라. 좀 느낌 있으시네. 아 근데 저는 진짜 죄송한데 그 첫 줄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. 첫 줄 시작하는데 재미없다. 그 느낌부터 감동이 안 느껴진다. 바로 쳐다. 네, 저는 담담하게 써봤습니다. 기대되네요. 제목 아, 잘 쓰시니까 나의 청춘. 아 재미없다. 아 재미없다. 아, My youth. 아 My youth. 내가 숨쉬고 바라보는 아름다운 지금이 하나의 장면으로 남아 시간 지나 돌아볼 때 청춘이랴 불리. 오. 이건 약간 되게 몽글몽글거리네요 느낌이. 네. 아 그럼 이제 재윤이꺼 한번 들어봐야지. 그러면 혹시 안 들어도 돼요? 아 근데 저 자유라고 생각해요. 네. 아 사인을 했어요. 사인이 좋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의 고요함이 필요해요. 어, 약간 조용히 할게요. 집중해야 되는구나. 청춘. 사람들은 생각한다. 청춘이 무엇인지.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청춘. 뭐 끝이에요? 뭐 끝이에요? 네. 뭐 아무 감동이 없네요. 아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잘 썼네. 그러니까 저는 짧은 시간에 잘 쓰는 거 같아서. 혹시 비엔나 커피 먹고 썼죠? 너무 맛있어요. 그렇죠? 저는 사실 쓰면서 사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. 사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? 네. 계속 들었는데 네. 첫 번째 한 친구가 네. 학님이 계속 한 장소에서 한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이 느껴지는 건 아주 멋진 그림. 약간 현실 반영을 한. 그러니까. 이야. 아 약간. 계약하시죠. 계약하시죠. More than everything you gave for it.